안녕하세요, 쿠라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 브레이브의 마지막 리뷰인 이쪽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초 공룡업체 브레이브 기간트 티라노킹입니다. 이번 리뷰는 말하자면은 최종 합체를 보여드리는 리뷰인데요. 그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 공룡업체! 제일 먼저 브레이브 티라노킹이 합체한 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브 티라노킹에 관한 리뷰는 저의 채널에 있으니까 그쪽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바로 해보도록 하죠. 우선 티라노킹에서 투구를 분리하고 뒤에 캐논티라의 꼬리를 분리시켜줍니다. 이 상태에서 투구를 꼬리에 수납시켜주고 티라노킹의 합체 준비는 이걸로 끝입니다. 다음으로는 기가브라기가스. 기가브라기가스는 다음과 같이 분리시켜줍니다. 우선 목, 그 다음 앞발은 중간에 조인트가 있어서 이거를 분리시켜준 다음 이쪽에 팔각 조인트도 분리시켜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 그 다음으로는 꼬리를 분리시켜줍니다. 남은 뒷다리 모두 분리시켜줍니다. 이 상태로 뒤를 돌려서 이쪽에 흰색의 카브 파츠 이것도 분리시켜주고 이쪽을 보시면은 최종 합체용 투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분리시켜줍니다. 이거는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쪽 보시면은 자그마하게 돌기가 있습니다. 이쪽을 양옆으로 조여주는 구조이기에 그대로 당겨주면 됩니다. 완전히 조각조각 분리되었는데 여기서 천천히 티라노킹에 합체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가브라기가스의 뒷다리, 이쪽에 기가브라기가스의 발톱을 이 각도로 가동시켜주고 이 뒤에 있는 발꿈치도 가동시켜줍니다. 이쪽에 흰색 파츠가 브레이브 티라노킹과 합체되는 조인트입니다. 이거를 위로 가동시켜줍니다. 반대발도 마찬가지. 앞발을 수납하고 뒤꿈치도 가동시켜줍니다. 조인트를 위를 향하게 합니다. 이제 양 다리를 합체시킬 건데 방향은 이쪽 은색의 공룡 조형이 보이실까요? 이 부분이 바깥을 향하도록 합체시켜줍니다. 합체 방법은 브레이브 티라노킹의 밑면을 보시면은 조인트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홈이 이쪽과 이쪽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쪽을 보시면은 이쪽과 그리고 아까 전개시켰던 흰색 조인트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연결시켜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 합체하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뒤로 돌려서 이쪽 고관절 사이에 이 합체 보조 파츠를 달아줍니다. 이거는 기가브라기가 썼을 때 달아있던 게 아니라 완전히 별도 파츠로 이 합체만을 위해서 있는 파츠입니다. 이걸로 고관절이 고정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위에 붙는 파츠가 많다 보니 하체에 부담이 있기에 이런 보조 파츠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와서 아까 분리시켰던 이쪽에 두 개의 뒷다리 파츠, 이 뒷다리 파츠 뒤에를 보시면은 이렇게 네모난 큰 블럭이 있는데 이 두 개를 모두 분리시켜줍니다. 이 검은 두 파츠를 각각 조인트에 맞춰서 연결시켜줍니다. 이쪽에 검은색 파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화살표로 된 몰드가 있거든요. 이 몰드에 맞춰
이쪽에 T자로 된 부분을 앞으로 하고 캐논티라 꼬리 밑면에 슬라이드해서 장착시켜줍니다. 이쪽 파츠를 보시면은 이쪽에 어디서 많이 본 장전구 같은 모양의 조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합체 준비 상태인 파라사라이저를 합체시켜줍니다. 거대한 숄더 캐논이라는 느낌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쪽에 흰색 커버 파츠, 이쪽 뒷면을 보시면은 보라색으로 된 조인트가 수납되어 있는데 이거를 밖으로 꺼내줍니다. 이 양쪽의 조인트는 브레이브 티라노킹 앞을 보시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홈이 두개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 연결. 그리고 아까 분리했던 기가브라기가스의 꼬리. 이쪽 보시면 금색으로 된 장식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분리시켜줍니다.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게 그냥 당겨도 분리가 됩니다. 이쪽에 금색 파츠는 이대로 최종 합체용 투구에 연결시켜줍니다. 그리고 꼬리는 기가브라기가스 몸통에 다시 연결시켜줍니다. 그리고 기가브라기가스의 몸통 밑을 보시면은 꼬리 쪽에 두 개의 조인트가 있는데 여기에 아까 분리했었던 뒷발을 연결시켜줍니다. 이쪽 위에 홈에 맞춰 연결시킵니다. 방향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쪽에 건전지 박스가 있는 부분을 향해서 공용 조형이 오도록 연결시켜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 이걸로 브라기가스의 몸통도 합체 준비 완료입니다. 다시 티라노킹 쪽으로 와서 브레이브 라이덴 티라노킹으로 합체했을 때 사용했던 4개의 홈, 여기에 맞춰 기가브라기가스의 4개의 조인트에 맞춰 연결시켜줍니다. 다음은 기가브라기가스의 머리. 로봇 모드로 변형할 때와 동일하게 머리를 분리시켜줍니다. 그 다음 이쪽. 원래라면은 기가브라기가스의 꼬리가 연결됐었는데 이쪽도 잘 보시면은 어디선가 많이 본 장전구가 보이죠? 이쪽은 남은 하나인 파워 다이노 랩터 X를 연결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무기가 완성됐습니다. 손잡이는 원래 이쪽을 사용했었는데 최종 합체일 경우에는 이쪽. 길게 전개되는 이쪽의 손잡이를 사용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쪽에 양쪽 조인트가 보이실까요? 여기에 기가브라기가스의 머리를 연결시켜줍니다. 그리고 머리 파츠 바로 위에 최종 합체용 투구를 연결시켜줍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과정인데 이쪽을 보시면은 회색 파츠에 레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캐논티라의 꼬리를 슬라이드해서 장착시켜줍니다. 전부 다 끝났으면은 이쪽에 기가브라기가스의 사운드 버튼을 길게 눌러줍니다. 완성! 브레이브 기간트 티라노킹입니다. 오호, 굉장한 임팩트로 완성이 되었군요. 그럼 바로 스타일을 보고 싶긴 한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크기가 너무 오버사이즈라서 직접 클로즈업 하면서 부분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컬러. 각각의 파워 다이노의 베이스 컬러를 유지한 채 굉장히 통일감 있는 색감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가장 개성적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을 보자면은 이쪽에 가슴 장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슴에는 총 23마리의 공룡의 모습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제일 윗단에 있는 이쪽에 다섯 개의 파워 다이노는 전작과 다르게 이미지가 약간 수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보자면은 길게 뻗은 이 독특한 머리 장식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어깨에 파라사라이즈는 숄더 키론이라는 이미지에 굉장히 위협적이군요. 그리고 랩터 X를 보자면은 거대한 도끼에 연결된 창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굉장히 존재감 있어 보입니다. 각각 파츠의 사용이 기존의 브레이브 티라노 킹 베이스에 조금 더 강화시켰다는 이미지입니다. 손에 들어준 무기를 분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뒤를 보자면은 최종합체라 그런지 굉장히 무겁군요. 등에 있는 기가브라기가스의 몸통은 이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약간의 모양새가 아쉽다고 생각했었는데 모양새 이전에 이쪽 다리에 고정하는 조인트가 굉장히 약해서 쉽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최종합체를 겸하고 만든 부분일 텐데 강도가 너무 약하다 생각돼서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족 보행은 메카로 볼 수도 있겠군요. 다음으로는 브레이브 기간트 티라노킹의 필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살기를 사용할 때는 등 쪽에 있는 이 기가브라기가스의 몸통 파츠를 분리시켜야 합니다. 파츠가 겹쳐져 있기에 우선 캐논티라의 꼬리를 분리시켜 준 다음 기가브라기가스의 몸통을 분리시켜 줍니다. 우선 밑에 있는 양쪽 뒷다리를 분리시켜 줍니다. 그 다음 이쪽을 앞으로 향하여 옆에 있는 팔각 조인트에 맞춰서 기가브라기가스의 뒷다리를 연결시켜 줍니다. 이걸로 필살기의 준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내부에는 다이노셀을 장전시켜 뒀습니다. 다이노셀을 장전한 상태에서 레버를 당겨 몸통을 열어줍니다. 전에 리뷰 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이 사운드는 원래 이 초우수전 올 기간트 익스플로전의 전용 필살기 사운드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커버를 연 상태에서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가디언즈의 사운드가 울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브레이브 기간트 티라노킹이 잡을 수 있는 손잡이는 없습니다. 여담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에 리뷰 때 소개드리지 않았지만은 이쪽에 사운드 버튼 이걸 짧게 눌렀을 때는 이렇게 브레이브 기간트 브라키오 킹의 사운드가 울리고 길게 눌렀을 때 이 경우는 최종 합체인 브레이브 기간트 티라노킹의 사운드가 울립니다. 마지막으로 번외입니다. 지금 이렇게 기가브라기가스의 몸통 파츠를 분리했을 경우 등이 이렇게 비어 있는데 여기에 이쪽에 프테라 볼트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남는 파워 다이노가 없이 전부 다 합체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 브레이브의 브레이브 기간트 티라노킹의 합체 리뷰였습니다. 드디어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 브레이브의 파워 다이노들의 리뷰들이 끝났습니다. 이 시리즈의 리뷰는 올 봄에 저의 자그마한 목표였는데 이걸 이루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군요. 시리즈 전체의 메카를 이렇게 한 번 더 다시 뒤돌아봤을 때 개인적인 감상을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공룡의 디자인을 이렇게 강하게 어레인지를 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는 정말 마음에 들었었고 각각 디자인의 활용이 조금씩 차별화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부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키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이노셀을 변신 왕구뿐만 아니라 이렇게 디럭스 로봇 왕구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플레이 밸류가 높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룡을 좋아하시고 그리고 플레이 밸류가 높은 왕구를 원하신다면은 저는 바로 이쪽의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 브레이브 시리즈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작의 왕구를 구매하셨던 분들도 어느 정도 차별화되어 있는 이 왕구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기에 이 시리즈 또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시리즈입니다. 이번 리뷰가 마음에 드신 분 채널 등록과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 이번에 파워레인저 다이노포스 브레이브가 끝났는데 전대 시리즈의 리뷰는 앞으로도 계속될 테니 리퀘스트가 있으면 코멘트로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리뷰 때 뵙겠습니다. 쿠라였습니다.